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홍성태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학술회의에 참석해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술회의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이라는 주제로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와 노동대학원이 공동 주최했습니다. 특별 심포지움의 형식을 빌린 만큼 발표와 토론도 특별한 분들로 모셨습니다. 노동 분야 그리고 고용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고 말씀드려도 전혀 부담되지 않는 그런 전문가분들을 모셨습니다. 흔쾌히 발표와 토론을 수락해주신 선생님들과 바쁜 일정 가운데 심포지움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번 특별 심포지움을 기획하신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장 조대엽 교수님을 모시고 학술회의의 시작을 알리는 개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나른한 오후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노동 분야가 지금 잘 아시다시피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에도 또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정부에서 노동개혁에 강도 높은 어쨌든 드라이브를 걸어서 올 연말까지 노동개혁 매듭을 지으려는 계획인 것 같은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 방향이 이미 세계적으로 실패라는 판정을 내리고 있는 신자유주의적인 방향에서부터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정책적 지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지금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노동대학원에서 사실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일종의 노동 분야의 싱크탱크로서의 기능을 좀 잘해서 노동계와 그간의 학계에서 개척하지 못한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 새로운 노동의 방향 이런 데 대한 이 패러다임을 개발해내고 학문적 탈출구를 좀 찾고 하는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여전히 이제 빨간 전망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은 부설 연구소로 노동문제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우리 노동대학원이 양적으로 크게 성장한 반면에 연구와 학술 기능이 상대적으로 우리 노동연구소를 기반으로 하는 학술 기능이 조금 침체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지금 현재 한국 노동의 방향이 뭔가 잘못 가고 있다는 데 대한 일종의 책임 이런 부분들을 우리 노동문제연구소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부터는 우리 노동대학원과 노동문제연구소가 본연의 기능,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교육 기능과 연구 기능을 동반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작업들을 추진하고 오늘 이제 그첫 번째 학술 심포지움, 매 학기 적어도 두 차례 학술 심포지움을 하려고 합니다만은 첫 번째 학술 심포지움으로 일종의 특별 심포지움,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 가지고 진단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대학원은 노동문제연구소를 통해서 훨씬 더 일종의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을 개발하는데 심혈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방면에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모시고 고민을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이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은 노동대학원이 생긴 것은 1995년에 생겨서 지금 20년째 됩니다만은 실제 그 기반은 이미 교육과 연구 기능을 1965년에 생긴 노동문제연구소에서부터 갖추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누적시킨 학술적 또 교육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이번 학기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한국의 노동개혁 방향,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에
개발에 박차를 가하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들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첫 특별시 2015년 첫 특별 심포지움으로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을 주제로 심포지움을 갖습니다만은 여기에 참여해 주신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2부 종합토론에 참여해 주실 여러 선생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후에 많이 졸릴 시간인데 이렇게 방청석에 참여해 주신 특히 우리 근로복지 정책, 근로복지공단의 여러 원우님들께도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신 다른 선생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심포지움이 마무리될 때쯤은 그래도 조금이나마 새로운 대안적 방법 이런 데 대한 우리가 감이라도 좀 잡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기대를 하면서 좋은 발표와 토론을 기대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신 여러 선생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럼 1부 주제 발표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부 사회를 맡게 된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김원섭입니다. 먼저 뜻깊은 특별 심포지움의 사회를 맡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특별 심포지움은 두 가지 측면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너무나 시의적절한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현재 뭐 여러 가지 어떤 한국 사회의 불평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그 불평등의 핵심에는 노동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오랫동안 위기와 침체기를 지나서 노동 문제가 다시 한번 전 국민적으로 전 사회적인 중요한 사회 문제로 이렇게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최근에 사회 문제, 노동 문제의 특징은 이것이 이제 그 정치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개혁과 결합이 되면서 상당히 어떤 정치적으로 주목을 받는 그런 주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 노동 문제보다는 복지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였는 사회 개혁의 이슈였는데 다시 이제 노동 문제가 핵심적인 정치적인 이슈로 떠오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점에서 이번 심포지움 의미가 있는 것이 오늘 참여해 주신 발표해 주시는 선생님들과 참여해 주신 토론자 분들께서 오랫동안 노동 문제에 대해서 이 분야에서 그야말로 갈고 닦으신 너무나 전문성이 뛰어나신 분들이라 저희들이 뭔가 많은 것을 배우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주제 발표해 주실 김유선 한국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래 경제학과에 고려대 경제학과 김균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지금 정경대 학장님 선거 일정이 있어서 급하게 아마 그런 일이 있어서 직접 참여는 못하시는 대신에 이미 준비는 다 되어 있었기 때문에 준비한 토론문을 우리 홍성대 박사님께 전달했습니다. 홍성대 박사님이 마치 김균 선생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목소리도 좀 이렇게 좀 바꾸고 이렇게 해주실 것으로 옷은 비슷하게 입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비슷하게 해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럼 먼저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45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는 30분에서 35분, 토론은 15분에서 10분 이 정도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김유선입니다. 자료는 파워포인트로 돼 있는데 이거 가지고 쭉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좀 지체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사회자께서 최근에 노동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는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분명히 맞는 말씀이고요. 한데 그러면서도 오늘 여기 올 때 제가 조금 좀 늦게 조금 전에 아싸사에 도착했습니다. 시내가 경찰차로 완전히 덮여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 부분 자체가 최근에 노동 문제가 좀 쟁점이 됩니다만은 상당히 좀 지금보다 더 우울한 방향에서의 저 뭡니까 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추진되는 것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좀 저기 뭡니까 꼭 저기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에서 좀 논의가 좀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 좀 그런 생각도 한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 자료집에서 노동시장 진단과 가제했는데요. 첫 번째로 이렇게 자료집 5쪽에 가서 보면 노동시장의 상황을 좀 집약해서 보면은 한국의 노동시장은 고용이 대단히 불안정하다. 그리고 임금 내진 소득이 대단히 불평등하다. 그리고 노사관계가 이런 부분을 갖다 좀 어느 정도 좀 조절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노사관계가 상당히 파편화돼가지고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하는 부분으로 좀 집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고용 불안정의 실태와 관련된 자료를 쭉 말씀 저기 해놨는데 여기서 저기 시간이 좀 지체될 거고 하기 때문에 조금 좀 건너뛰겠습니다. 아니 그냥 말씀드릴게요. 먼저 고용 불안정에서 흔히 이제 OECD 고용보호 지수 이걸 갖고 얘기를 갖다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각국의 해고 관련 법제를 갖다 점수화해가지고 이제 그것이 보호 수준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데 원래대로면 이 고용보호 지수가 높을수록 고용보호가 잘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좋은 건데 대체로 요즘 그게 경직적이다 해서 나쁜 걸로 좀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한데 그 나쁜 걸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한국의 경우에는 일단 법제상에 있어서는 이게 고용보호 수준이 OECD 34개국 중에서 한 22등 해서 상당히 보호 수준이 낮은 편에 속한다 하는 부분을 갖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최근에 보면은 독일에서 이제 하르츠 기업 갖다 정부 쪽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갖다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서 보시면 도이칠란드 해가지고 독일의 경우에는 고용 보호 수준이 가장 높습니다. 더구나 이게 2013년 자료이기 때문에 하르츠 기업 갖다 했다고 한 그 이후에 같은 경우에도 고용 보호 수준이 가장 높다. 하기 때문에 한국에다가 곧바로 하르츠 개혁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는 부적절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 비교에 있어서는 일단 근속 연수를 가지고 그 나라의 고용 안정성 같은 대체로 좀 척도로 사용을 했다 합니다. 근데 한국의 경우에는 단기 근속자 비율 해가지고 한국의 경우에 근속 연수 1년이 안 되는 사람이 35.5%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근속연수 10년 이상의 장기 근속자가 18.1%에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고용이 불안정한 나라 내지는 가장 초단기 근속의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래는 일본 옆에 있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덩달아서 한국이 장기 근속 이렇게 섣불리 얘기를 했다 했는데 구체적인 지표를 놓고 보면 전혀 사실이 아니오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가서 비정규직의 남용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 좀 자료를 건너뛰겠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동안 이제 보면 비정규직 자료가 대체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 자료 가지고 쭉 그동안 사용했다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대기업의 경우에는 300인 이상 사업체는 한 33만 명 이것만 이제 저기 대기업의 비정규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비정규직 중소형 업체에 몰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해왔습니다. 한데 최근에 노동부가 고용 형태 공시제 해가지고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에만 대상으로 해가지고 실태하다 파악한 바에 따르면은 이 300인 이상 대기업에 있는 비정규직만 해도 180만 명이더라. 하는 면에서 지금까지 알고 있던 통계하고 이 경우에 착시현상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정규직 하면 이제 직접고용 비정규직이 있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근데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기간제가 제일 많은데 이게 현재는 14% 정도 됩니다. 이게 과거에는 18%까지 올라갔다가 기간제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대체 한 4% 정도 좀 축소되는 효과가 있었다. 일단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면 이제 시간제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시간제의 경우에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시간당 임금을 가지고 보면은 뭡니까 시간제 노동자들이 정규직 노동자 임금의 한 80%는
됐는데 지금 한 48%밖에 안 됩니다. 이건 뭐냐면은 거의 파트타임이라든가 시간제 일이 특히 학생들 알바 일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거의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되어 온 것을 말해준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입니다. 근데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통계청 자료에서 조사를 해보면은 파견 근로가 19만 명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파견 근로 국제 비교 해가지고 한국의 경우에는 왼쪽에 조금 가까운 걸로 해서 별로 안 높은 나라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대체로 외국인들이 저희한테 오면은 물어보는 게 니네 도대체 용역 근로가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용역 근로가 사실 파견 근로하고 차별성 하나도 없다 하는 말씀 먼저 드리겠는데 그건 먼저 통계청 조사에서 같은 딱 설문 문항이 이렇게 됩니다. 당신이 받는 월급은 어디서 받습니까? 1. 파견업체 2. 용역업체 동그라미 1에 하면 파견 근로자가 되는 거고 2에 하면 용역 근로자가 됩니다. 그런데 파견업체와 용역업체가 겸하는 경우도 많고 현장에서 용역, 용역 이렇게 불러오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차별성 가질 수가 없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 파견 용역을 묶으면 이미 한 4.5%까지 갑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슬로베니아 다음으로 높은 나라다. 그런데 통계청 자료는 또 하나 문제가 산해아청의 경우에는 설문 문항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대체로 저희가 볼 때는 정규직으로 지금 잘못 분류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고용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를 갖다 놓고 보면은 대기업의 경우만 놓고 봐도 산해아청이 한 90만 명이 넘더라. 이거 대략 하면은 한 9% 가까이 된다. 그에 따라 한국의 경우에는 비정규직 그 가운데서도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상당히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소득불평등을 놓고 보면은 이제 종래 90년대 초반에 그래도 그 당시에 노조가 좀 잘 나갈 때는 재계에서 생산성 임금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성장에 상응하는 임금 인상. 그러고 한데 그 당시를 갖다 80년대, 90년대를 갖다 쭉 놓고 보시면은 성장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에서 임금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환위기 이후에 오면 그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성장에 못 미치는 임금 인상 그렇게 되는데 글로벌 위기와 그다음에 MB정부의 집권 이후에는 거의 실질 임금 자체는 한 푼도 안 오릅니다. 그러면서 성장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 그 면에서 최근에는 임금 없는 성장이 얘기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13페이지에 있는 표를 놓고 보시면은 이제 정규직이 요새는 뭐 마치 뭐 대단한 모든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정규직이라는 게 천만입니다. 우리 집계 방식으로 해도 그 다음에 노동부 집계 방식으로 하면 1200만, 1300만 이렇게 될 텐데 이게 이제 가보 내지는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임금 인상 추이를 놓고 보면 지난 15년 동안 실제 경제 성장률은 한 매년 연평균 4.4%인데 노동부 상용직 임금총에 켜 있는 부분이 일종의 정규직 임금 인상률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2.5%입니다. 그다음에 한국은행의 피용자 1인당 보수다는 부분은 전체 노동자니까 비정규직까지 다 망라한 거다 하는 경우 한 1.4%. 그래서 비정규직은 물론이고 정규직의 경우에도 성장에 못 미치는 임금 인상이 이루어졌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와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 이제 노동소득 분배율이 전반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다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고 그런데 맨 밑에 있는 그래프가 한국은행의 피용자 보수총액 추이인데 이걸 가지고 최근 정부 쪽에서는 최근에 와서 한 62% 한 20년 전하고 거의 같은 수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20년 전에는 노동자 수가 한 1350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1850만 이렇게 가거든요. 사람 수는 엄청나게 늘어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가져가는 몫은 거의 똑같은 수준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건비 비중이라든가 이런 부분 계속 좀 하락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임금 불평등이 우리 같은 게 심하다. 뭐 그리고 이제 저임금 계층한데 이 부분은 이제 동전의 양면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저기 자료 갖다 넘어가서 자료 18쪽에서 보면은 최근에 글로벌 위기 이후에 MB정부 등장 이후에 실질 임금 성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부분을 앞서 봤는데 같은 기간에 10대 재벌의 경우만 놓고 봐도 사내 유보금은 뭐 잉여금이죠. 그분 288조에서 522조로 증가한 것으로 나옵니다. 지난 4년 사이에
한 234조원이 증가했다. 그렇지 않아도 돈 많은 동네인데 완전히 떼돈을 벌고 있다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실물 투자액은 오히려 26조에서 6.5조로 줄었다 하는 부분을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요즘 좀 여론화되니까 정경련에서도 저한테 자료 갖다 보내옵니다. 너네가 좀 무지해서 그렇지 이 사내 유보금이다 하는 부분이 쌓아놓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쓰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쓰고 있는 거다 해도 요새 뭐 현금 자산으로 갖고 있는 것만 한 170조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히려 좀 주목하는 부분 같은 경우 운영의 측면이 아니라 이와 같은 자산의 축적이라는 측면에서 같은 경우에 지난 4년 사이에 어떻게 이와 같이 많은 돈을 갖다가 벌어들였느냐 하는 면이 1차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함의 1 했는데 이 부분은 중소영세업체 비정규직이나 아니면 골목상권의 붕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거둬들인 초과의 이윤이 그야말로 몇몇 재벌에게 거의 집중되는 빨대의 효과, 어떻게 보면 빨대 구조가 거의 저기 형성된 것 같다 얘기해 주는 것 아니냐 일단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함의 두 번째를 따로 찾아본다면은 여기서 투자 하는데 여기서 보면 다수국민이 소비 여력을 상실하고 안팎의 경제 환경이 불확실한 상태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물 투자가 떨어진 것은 재벌 기업들도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함의 3으로는 그런다고 할 때 특히 정치권에서 일자리 일자리 뭐 이렇게 얘기하고, 최근에 노동개혁 관련해서도 얼마 전 TV 토론 과정에서 노동부 장관 하시는 얘기가 도대체 이거 왜 하냐 하니까 국내에 재계가 이걸 해야 투자를 한다고 해서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노동기업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해준다고 해서 절대 투자 안 할 거라고 하고 이럴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건 뭐냐, 법률로 강제하든가 아니면 스스로가 돈벌이가 된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은 재벌들이 투자를 확대하거나 일자리를 늘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면에서 최근에 모든 문제도 정규직 가보에서 찾는데 저는 그 이전에 재벌 가보에서 1차적인 문제의 원인은 찾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노사관계 파편화 불균형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거의 제대로 작동이 안 됩니다. 그리고 월드뱅크나 OECD나 ILO나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노조 조직률이 높을수록 임금 불평등이 낮다. 단체협약 적용률이 높을수록 임금 불평등이 낮다. 임금 교섭 집중도가 높거나 조정도가 높을수록 임금 불평등이 낮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여기 노조 적용률과 협약 적용률을 해놨습니다만 노조 적용률은 끝에서 네 번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프랑스의 경우에는 한국보다도 노조 적용률이 낮지만은 단체협약 적용률은 거의 100% 갑니다. 이건 다른 게 아니라 노조에 가입해 있느냐 가입해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단체협약을 적용을 받고 단체협약이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이 노동자들 전체로 놓고 봐서 전혀 바람직하지가 않다. 프랑스 정부의 경우에 일정하게 그런 식으로 판단하면서 일단 꼭 우리 최저임금 확대 적용하듯이 산별교섭을 통해서 단체협약이 체결되면은 노동부가 특별한 이유가 없는 그분한테 효력을 다 확대 적용하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단체협약 효력 확장까지 보면 협약 적용률은 한국의 경우가 거의 꼴등이다. 그러면서 한국의 경우에 임금 불평등이 심하다 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산업정책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지만은 이와 같은 노사관계 정책에서 비롯된 측면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노동시장 개혁 과제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 쪽에서 내놓고 있는 노동개혁 과제와는 좀 상당히 좀 그림이 좀 서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한데 먼저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자리 정책과 결부해서는 저는 고용의 양, 고용을 일단 늘리는 것은 지금은 핵심적인 방향이 실노동시간 단축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은 계속 이제 일자리 하면 투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처럼 경제 환경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같은 투자라는 데서 별로 투자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그런 다음에 현재 있는 일자리에 과도한 초과 근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최대한 축소하고 함으로써 이 실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고용의 양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시 고용의 질과 결부해서는 이거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입니다. 그러면서 상시 지속적 일자리는 정규직 직접 고용
이건 자기들 대선 공약 아니냐. 저는 이것만 지켜도 사실은 상당 부분에 문제는 해소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실직자들 있는 부분이 있는데 또 고령자들의 경우에는 저는 연금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북유럽이다 하는 부분이 다른 것도 아니고 뭐 60이나 65살 될 때까지는 노동생활이고 그 이후는 연금생활 딱 이렇게 개념이 정립이 돼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 그런 보장이 없으니까 나이는 들어서 있는 일자리에서 밀려나도 그 다음에 노후는 전혀 보장이 안 되니까 어떤 형태의 일거리는 찾아 나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고령자들의 경우에는 고용률은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면서도 빈곤율은 제일 높아요. 그 면에서 이 문제 때 해결하는 핵심은 저는 연금 문제의 개선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청년층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청년층의 경우에는 최소한 직장에 간다 하더라도 젊었을 때 마음에 드는 직장이 좀 정착할 때까지는 몇 번 직장을 또 옮길 수가 있다. 그런데 자발적 실직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실업급여 자체를 안 줘요. 그런 다음에 자발적 실직자 같은 경우에는 저기 보험에 돈을 갖다 냈는데도 한 푼도 안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냐. 그 면에서 여기 뭡니까 실업급여 확대 부분이 있겠고 그 다음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기회조차 못 갖는 청년층이나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일종의 한국형 실업부조를 얘기할 수 있는 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임금정책과 결부해서는 저는 정부에서 하는 정책은 전부 다 기업단이에요. 그런데 저기 직무급 직무급 하는데 그것 같은 경우도 저는 기업 단위 내에서는 직무급 만들려고 해봤자 그것 자체는 거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이 직장이나 저 직장이나 다녀도 그 일정에 좀 통용될 수 있는 초기업 수준에서의 직무급이나 임금 체계에 의미가 있을 수가 있다. 좀 이렇게 보이는데 현재 임금 자체가 좀 지나치게 격차가 크다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 면에서는 금년에도 많이 여론화 됐습니다만은 최저임금의 현실화와 근로감독 강화 이 부분이 1차적일 수 있겠다. 근데 밑에를 다 끌어올리는 것과 더불어서 위에서 너무 많이 받아가는 것은 좀 끌어내릴 필요가 있겠다. 좀 이렇게 보이고 그 면에서는 최고임금제 도입을 갖다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뭐 이제 뭡니까 그러고 한데 최고임금제 도입 뭐 이러면은 그런 게 어딨냐 다른 나라 어디도 도입하고 있지 않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 도입하기 싫으면 고소득자들의 경우에 세율을 대폭 인상해서 그걸 전부 다 세금으로 가져가라 그러면은 자기 월급도 더 끌어올리려고는 덜할 것 아니냐 그 면에서 그 같은 부면이 있겠다 밑에서는 올리고 좀 위에서는 내리고 하는 면이 있겠고 그런데 그 중간이 전부 다 비어 있습니다. 그 중간이 비어 있는 면과 결부해서는 초기업 수준에서의 교섭을 갖다 확장하고 여기서 초기업 수준에서의 교섭 꼭 산업만이 아니라 지역도 있을 수 있고 업종도 있을 수 있고 그룹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러면서 그 부분을 단체별 효력을 갖다 확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뭔가 좀 이게 초기업 수준에서의 임금이라든가 이와 같은 체계가 형성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뭔가 지금까지보다 좀 바꿔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부에서 주로 할 때는 법과 원칙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법과 원칙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법대로만 해도 상당 부분의 문제는 다 해소할 수가 있겠는데 거의 기업이 저지르는 불법에 대해서 거의 눈 감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불법 파견, 장시간 노동, 최저임금 위반 이 부분만 해소해도 상당 부분 좀 개선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는 쭉 건너가겠습니다. 건너가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했으니까 여기 자료 35쪽으로 가가지고요. 자료 35쪽에 가서 최근에 이제 뭡니까 노동개혁이다 해가지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노동개혁이 아니고 참 대단한 계약이다. 일단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자체가 최근에 확인됩니다만은 거의 어떻게 이런 요구가 나왔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작년 11월에 정경련이 그 규제개혁위원회에다 내놨던 거 거의 순서도 쫙 같이 붙어 있던데 그 요구사항이 거의 100% 좀 반영돼가지고 지금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돼서 나온 것 아니냐 일단 이렇게 봅니다. 먼저 최근에 이제 기간제하고 파견근로를 줄여도 저기 그 한판에 그거 제가 보기에는 공약대로 저기 뭡니까 기간제나 뭐 이 경우에 그야말로 상시지속적 일자리는 정규직 직접 고용 이렇게 오히려 못 박자고 이야기가 나와야 될 판에 지금 나온 것은 기간제 사용기간 한도를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55세 이상 고령자 고소득 관리 전문직의 경우에 파견 근로를 갖다 전면 허용. 이 부분이 비정규직 관련해서 핵심적인 부분으로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기간제 부분 같은 게 현재 보면 거의 2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데 이것 자체가 2년으로 된 것이 2년이냐 4년이냐를 둘러싸도 과거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논란이 있었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2년으로 됐었고 그리고 2007년에 입법이 되고 나서 2009년에 2년 돼서 시행하는 단계에서 정부가 이것도 못마땅해가지고 현재 노동부 장관을 하고 있는 분이 당시 노동부 해당 국장을 갖다 맡고 있으면서 이것과 결합해서 이 조항이 그대로 시행되면 100만 명이 해고된다 하는 그 당시에 유언비어로 갖다 유포했던 그 조항입니다. 그거 한데 그 2년 딱 지나고 나서 그 시점 보니까 아무 일도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 이렇게 이미 입증이 된 건데 그걸 또 이제는 35세 이상 뭐 이렇게 단서 달아서 또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그 면에서 이건 이미 실패한 것도 다시 재탕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이직수당 10% 뭐 이거 준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 4년 쓰고 그 다음에 또 4년 되는 시점에서 이직수당 10%만 주고 나면은 또 8년 뭐 이렇게 쓰면은 계속해서 기간제로만 쓰겠다는 얘기 아니냐 좀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얘기한 상시 지속적 일자리는 정규직 직접 고용 이 공약하고도 배치되는 것 아니냐. 2년을 넘어서 4년, 8년씩 계속 필요한 일자리라면은 그거야말로 상시 지속적인 일자리 아니냐. 이 면에서 이건 전혀 안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뭐 이게 2년에서 4년으로 하면은 뭐 어쩐다 하는데 제가 노동부 자료를 가지고 집계를 갖다 해보면은 대체로 정규직 전환율이 기간제에서 한 50% 정도 나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별로 개선이 안 돼요. 일종의 신분제 비슷하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의 기간제는 2년 되면 보내고 또 다시 다른 기간제 이렇게 가는 것 같고 근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대체로 2년 되면은 뭔가 자기들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좀 채용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는지 그래가지고 전환율이 쭉쭉 올라 가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2년 현재 평균치로 해서 중소기업 전환율이 50%라고 하면은 2년 하면 4년 되면 50% 50% 두 번씩 기회가 있으니까 그래도 75%는 전환될 기회라도 있는데 4년짜리로 하고 나면은 그 단순 계산에도 50% 아니냐. 근데 4년씩 쓰고 나서 한번 이직수당 10% 주고 나면 4년을 더 쓰는데 현재 기업주들이 풍토로 놓고 보면은 거의 이거는 기나마의 기간제한 조항 자체였다 없애는 그런 효과를 갖다 가져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파견근로 내지는 간접고용이 아까 지나치게 많다는 게 상당히 문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55세 이상 고령자 저도 이미 55세가 넘어섰습니다. 저는 상당히 쌩쌩하다고 생각하는데 저 같은 사람은 거의 용도폐기가 됐는지 이거는 당연히 파견근로 다 쓸 수 있다 이런 거고 고소득 관리 전문직 이 경우에 파견근로 허용 이래놨어요. 고소득 전문관리직 하니까 되게 그럴듯해 보이는데 전문직이다 하는 분류 속에 보면 교사나 간호사나 하다못해 간호조무사까지 다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고소득이라는 단서가 있긴 한데 이 부분 가지고 제가 현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 자료를 가지고 현재 노동자로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되나 해보니까 한 504만 명이 나옵니다. 이거 자체는 거의 파견근로자로서 대폭해서 확대해가지고 거의 일반화시키겠다는 이야기밖에 아니지 않냐. 좀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저기 아마 최근까지 한 번도 논의가 없다가 그러다가 아마 뭐 노사정 합의안에도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다가 요번 정부 입법안에 나온 게 금융, 용접 등 뿌리 산업도 파견 허용했는데 요거는 지금 현재 파견법에서는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은 파견 자체 갖다 금지랐다 하고 있는데 여기 자체를 갖다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제가 볼 때 이건 앞만 봐도 현대차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반영한 것 아니냐 일단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저기 보면은 대기업일수록 불법 파견 이제 사내 하청 이 부분을 갖다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재벌 기업 같은 경우에도 대체로 사내 하청 갖다 많이 쓰고 있는데 그 부분 자체가 거의 불법 파견에 대해서 계속 말썽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합법화 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그 면에서 저는 이건 재계의 집중적인 요구가 아니냐. 좀 일단 이렇게 봅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자료가 어디 있을 텐데요. 저게 뭐냐면은 10대 재벌만 놓고 봐도 비정규직 현황 해서 뽑아보니까 10대 재벌 비정규직이 한 49만 명 나와요. 그런데 그중에 직접 고용 비정규직은 9만 명입니다. 그 40만 명이 거의 사내하청을 중심으로 한 간접 고용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 자체가 거의 현재는 이제 불법에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계속 그게 논란이 되고 있고 한데 그 부분을 합법화시켜주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연장근로 한도 이것과 결부해서는 일단 주 52시간 상한제입니다. 현행법은. 그래서 주 40시간 노동제로 되어 있고 노사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에 12시간까지 저희 초과 근로를 시킬 수가 있다. 주 52시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동안에 저기 노동부가 어떤 해석을 갖다 해줬냐면은 이것 자체가 일요일은 별도다. 휴일은 별도다 했어요. 우리가 누가 생각해도 일주일을 하면은 주 7일이죠. 그거 한데 그거 주 40시간이다 주 52시간이다 할 때 같은 경우 당연히 일주일 동안의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은 별개다 해가지고 주 68시간도 가능한 것처럼 불법적으로 해석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고 하니까는 그것 자체를 지금 뭐 뭡니까 정부 쪽에서 이야기할 때는 단축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고 뭐 주 52시간 상한제를 주 60시간으로 연장해가지고 한 8년 정도 지나서 단계적으로 해서 다시 주 52시간 상한제로 오는 거 이거를 현재 정부에서 내놓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 자체는 탈법적으로 주 52시간 초과 노동이 가능하던 일부 기업 때문에 기존의 노동시간 법제 자체도 후퇴시키는 건 명분도 없고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 가능성 이 경우에 거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대체로 주 52시간을 넘는 부분이 전체 노동자 한 20% 가까이가 나와서 한 300만 명이 넘는데요. 그런데 그 부분이 대체로 주 60시간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주 60시간을 넘는 부분 같은 경우도 통계상으로 나오는데 대체로 그 부분은 경비나 해가지고 교대제 해가지고 상당히 저기 뭡니까 특수한 이 교대 근무 형태여가지고 실제로는 다른 예외조항으로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저기 정부 쪽에서 하는 식으로 하면 상당 기간 동안은 노동시간을 통한 단축 효과는 좀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겠다 합니다. 그 면에서 이 부분은 현행 법대로 하자 하는 부분이고요. 임금피크제 도입 부분과 결부해서는 이미 요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정부 쪽에서 임금피크제하고 청년고용 이 뭡니까 이거 갖고는 한참 재미를 갖다 봤는데 저기 뭡니까 요번 뭐 뭡니까 노사정 합의안 나오고 나서는 이미 뭐 여기서 국면이 좀 바뀌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만은 저는 임금피크제 하려면 좀 제대로 하자 하는 생각마저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현재 임금피크제는 사실 이게 연령별 짝퉁이에요. 그러니까 임금 피크하면 우리가 대체로 생각할 때 임금 상한제 아닙니까? 그럼 일정하게 최고 임금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최고 임금제면 소득 기준으로 갖다 해가지고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55세가 넘으면 뭔가 너는 생산성이 떨어져. 완전히 전적으로 육체 노동에 의존하는 경우가 아니면은 연령만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사실 객관적인 근거도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 일종의 짝퉁 연령별 최고 임금제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 면에서는 연령에 따른 임금 피크제 갖고 이야기할 바에는 차라리 연봉 1억 이상은 다 토해내라고 하든가 하는 것이 오히려 차라리 나은 것 아니냐 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거기다 이제 기재부에서 내놓은 공공기관 임금 피크제 공고안이다 하는 것을 놓고 보면은 이것 자체는 자전에 저기 나이 든 사람들한테 청년들 연봉 3천만 원씩 자전 만들어 내라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실제로 도움이 된다면 뭐 내놓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액연봉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기관장은 자기들은 돈 한 푼 안 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서 차라리 55세 넘은 사람들 같은 차례차례 네 돈 내놔라 하는 식으로 가고 있다 이게 있겠고 그 다음에 노동시간 단축도 없고 기재부 거 같은 경우에는 그 분명히 법에는 정년법에는 60세 이상 이렇게 되는데 60세를 초과하는 것은 금지 또 이래놓고 있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이제 싱가포르 정년법은 어떤가 하는 부분 좀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년 부분 같은 경우 꽤 많이 하는 것처럼 해서 어제도 다른 토론하다 보니까 정경련에서 정년으로 해서 나가는 뭐 이게 1년에 30만 명이니 해가지고 청년 고용을 가로막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보면은 저기 노동부 고용보험 통계 연보를 가지고 봐도 50대 후반에서 1년 동안 정년 퇴직한 사람은 18,000명 밖에 안 나오더라. 나머지는 중간에 다 잘려나갔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저히 동의가 안 되는 게 임금피크제가 뭐 이야기된 게 노동부가 한 십몇 년 전부터 임금피크제 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청년고용대책이라는 이야기는 요 최근에 와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러고 한데 그러면서 상당히 이거 갖다 악용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청년고용대책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청년고용대책을 거의 갖고 있지 못한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거는 임금피크제다 하는 것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임금이 올라가는 데나 이건 적용이 가능해요. 그러면은 뭐 전반적으로 그냥 떡봉김에 제사진으로 다 깍자고 나오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민간 대기업하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 정도인데 민간 대기업의 경우에는 임금피크제를 통해서 고령자 임금을 삭감했다고 해서 현재 기업의 풍토로 놓고 볼 때 그야말로 유보금이 뭐니 돈을 갖다 엄청나게 쌓아놓고 있어도 투자를 갖다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저기 고령자 임금 깎았다고 해서 그 돈으로 청년 고용 늘리겠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리고 이제 이 경우에 지원금도 준다 하는데 어차피 대기업 같은 경우 저기 뭡니까 신입사원 일부 뽑죠. 뽑아놓고 임금 피크제 지원금까지 받는 사중 손실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워낙 기재부가 TO 관리하고 임금 관리하고 뭐 이렇게 들어오니까 늘어날 수 있다. 한데 정부 목표치를 막아도 100% 달성해도 연간 4천 명이더라. 꼭 한데 지금 청년 실업이 보면은 저기 뭡니까 실업 보조 지표 고용 보조 지표 3 그것까지 합쳐 가지고 사실상의 실업자 이 부분을 보면은 116만 명 이렇게까지 집계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 내놓고 이게 청년 실업 대책이라고 하냐? 그런데 이와 이런 이야기라도 하면 이것만은 아니고 이것은 one of them이다. 그런데 이것 말고는 다른 건 잘 보이지가 않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임금 체계 개편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요새 보면은 사실 한국의 대기업 같은 경우 전부 다 연공급 그래요. 연공급이 대단히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H사 근속별 연간 임금 한 거는 현대자동차 생산직입니다. 임금 수준은 다 하니까 한 35년은 39년 하니까 1억 가까이 나와요. 2013년 자료인데 그러니까 액수는 많은데 이게 연공급이다 하면은 이 커브를 갖고 얘기하는 걸 텐데 이게 강하지가 않아요. 근속 35년 돼봤자 초임의 1.6배예요. 그래서 기본급을 놓고 봐도 그렇고 통상임금을 놓고 봐도 그렇고 임금 총액을 놓고 봐도 그럽니다. 그럼 이건 연공성에서 문제 찾을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이고 오히려 여기서는 보니까 한 임금 절반 정도가 초과근로수당이고 저기 하고 성과상여금입니다. 제가 보기엔 초과근로수당 많은 것은 이건 장시간 근로 갖다 줄여가지고 없애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성과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잘못된 오도된 성과주의 임금제도 뭐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이상한 것들이 좀 생겨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 이 부분 자체는 그러면서 이건 경기가 불안정해지면 언제라도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돈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들도 알고 하기 때문에 회사 잘 될 때 하나라도 더 벌어놓고 보자 하는 식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좀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현대자동차라든가 이런 경우 같은 경우 기업마다 사정은 다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좀 실사구시하지 않고 도매금으로 한꺼번에 다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러면서 임금 구성의 왜곡에서 문제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임금 체계 개편 문제에서 하도 많이 이야기를 해왔는데 제가 따져본 걸로 따지면은 이것 자체가 그러면 이거 갖고 그동안 그렇게 얘기를 해왔으면은 이게 실제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같은 실증 분석을 해야 되는데 거의 그런 결과는 없습니다. 근데 제 나름대로 해본 걸로는 거의 이 뭡니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거의 발견이 되지가 않아요. 그런다고 하면은 이걸 자꾸 저기 뭔가 이념형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 생각을 하고 그 면에서는 오히려 이게 아무것도 없는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시장 같은 경우에 한번 직무급도 좋고 뭐도 좋고 임금 체계를 갖다 오히려 만들어주는 것이 보다 좀 정부는 좀 주력하고 그 다음에 민간 대기업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몇 개, 한두 개라도 좀 모델이라도 좀 만들어서 좀 그거 하니까 좀 괜찮다, 좋다 하는 뭐 이런 거라도 좀 축적하는 정도가 좀 현재로서 맞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손쉬운 해고, 이게 이제 하고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죠. 어떻게 보면 손쉬운 해고다 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근로기준법에 보면은 저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상의 해고 조항이 하나 더 생기긴 했는데 경영상의 해고 조항 같은 경우도 이러이러한 요건을 다 갖춰서 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해가지고 결국은 핵심은 정당한 이유가 저기 있는 경우에만 해고를 또 허용한다 하는 건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성과가 나쁜 사람 같은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하는 방향에서의 지침 내지는 법 개정 갖다 검토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 자체는 성과의 평가다 하는 부분 자체가 자의적이고 워낙 악용될 소지가 많고 거기다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과거에 저기 뭡니까 정리해고 제도가 도입될 때 같은 경우에는 그거 도입 안 하면 IMF 요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뭐 그러고 그 당시에도 이미 저기 뭡니까 그 조항이 없어도 정당한 이유에 의해서 허용이 되고 있다 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얘기가 됐는데 근데 그 부분이 실제로 법제하고 내가고 나니까 효과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전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이 정리해고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 그런 것이 상당 부분 사회적으로 좀 있었는데 법제화가 되고 나니까 이러이러한 요건만 갖추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가버리고 법조문에는 지금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된다 이 경우인데 지금은 뭐 회사의 필요에 따라 구조조정만 하면 그냥 일단 정리해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일반 해고다 하는 부분 같은 경우도 현재도 저성과자의 경우에는 아주 극단적인 이제 예외적인 경우 같으면은 법원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라도 종합해서 봐가지고 이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걸 갖다 인정했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갖다 넣는 것은 이제 저성과 이것만 있으면 거의 이제 해고할 수 있는 것으로 사회적인 분위기가 또 바꿔나가겠다는 것 아니냐 좀 이렇게 보이고 그 면에서 이거는 대단히 좀 문제가 있다 좀 이렇게 봅니다. 거기다 이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또 침해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로기준법에서 가장 핵심이 사실 해고를 갖다 함부로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기존의 노동 조건을 갖다 함부로 후퇴시키지 말라 이건데 여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이것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같은 경우는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 같은 경우에는 노조나 또는 이제 근로자 가반수의 동의를 갖다 얻어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자체를 갖다 허물겠다. 이것 자체는 기업이 마음 내킬 때 해고를 갖다 좀 하고 그다음에 사실 손쉬운 해고는 저는 이것보다 더 큰 게 적을 거다. 아마 이거 하고 나면은 지금까지 정리해고할 때 같은 그 과정에서 명예퇴직이니 뭐니 해가지고 유로금이라도 좀 주면서 이렇게 내보내고 그랬는데 거의 이 일반 해고, 저성과자 해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도 없이 그야말로 저성과자로 낙인 찍어서 내보내는 식으로 하면서 기업의 비용을 대폭 줄이는 그 방향에서 상당 부분 좀 생각이 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금융권 분들 만나보면은 대뜸 엊그제 만나봐도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명퇴 유로금도 못 받겠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하는데 아마 그 면에서 손쉬운 해고 그 다음에 값싼 해고 뭐 이런 것을 갖다 좀 지향하는 게 아니겠냐 이렇게 봅니다. 네. 예,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료 43쪽에 가서 맺는 말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마디로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 늘리고 그 다음에 노동조건 쉽게 깎고 이것 아니냐 좀 이렇게 보이고 이건 결국은 또 하나의 새로운 재벌 퍼주기를 통해 가지고 하는 건데 결국 정부나 재계가 지향하는 사회가 전 국민의 좀 비정규직화 이걸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노동시장이나 고용 현황을 잘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계획을 전 국민의 비정규직화를 지향하는 정책으로 이렇게 규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토론을 원래 김균 선생님께서 해주시게 되었는데요. 사정이 있어서 대신 홍승태 박사님께서 대신 김균 선생님 말씀을 대신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네, 노동문제연구소 홍성태입니다. 우선
평소에 존경에 마지 않는 김유선 박사님을 그 김균 교수님을 빌어서 토론을 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것 같아서 예, 마음이 좀 뿌듯합니다. 김균 교수님께서 정리해 주신 토론문을 좀 차분히 읽어가는 방식으로 토론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유선 박사님의 발표에 거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노동 분야 최고의 전문가이신 김유선 박사님의 발표에 토를 달 생각은 없습니다. 발표 내용도 이른바 노동개혁 등 최근의 이슈들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어서 많은 부분을 잘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몇 가지 보충적인 생각거리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최근 미국의 동향입니다. 지난 9월 5일자 이코노미스트지에서는 그 미국의 전국노동관계위원회라고 옮겨지는 뭐 NLRB의 의미 있는 몇 가지 판시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브라우닝 페리스라는 그 폐기물 재활용 업체의 하청 기업이 고용한 사람도 브라운 페리스의 어떤 조인트 임플로이어임을 판시했던 거죠. 두 번째 사례는 연방판사가 우버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우버의 운전사도 피고용자임을 주장하는 어떤 집단 소송을 허용했다. 뭐 이러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보잉사가 생산 라인을 노조 없는 공장으로 이전하는 것에 역시 반대하는 그런 판시 역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맥도날드는 프랜차이즈 매장이 고용한 스태프에게 스태프에 대한 어떤 공동 고용주라는 주장도 있었죠. 페덱스 역시도 캘리포니아 운전기사를 하청업자로 잘못 간주한 데 대해서 배상해라라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최근 흐름은 과거와는 달리 노동의 우호적인 판결이나 제도로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1930년대 루즈벨트 시대에 노동관계법이 제정될 당시에 대기업과 대규모 노동조합 사이의 어떤 빅딜이 일정하게 노동우호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근데 이것이 다시 역전돼서 1980년대 레이거노믹스에서 유연화와 그리고 기업주의 시대에 기업 우호적인 노사관계가 이제 구조화되면서 이 신자유주의 시대로 고착화 됐죠. 최근에 소득분배와 악화 그리고 저임금 시대 하청, 비정규직 그리고 가맹점, 프리랜서 등이 만연한 이른바 온디맨드 이코노미 시대에 다시 노동우호적인 법과 제도들이 제도로 되돌아가는 추세를 이 노동, 그 미국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 구분은 김유선 박사님께서 해주신 시대 구분과 다소 동일한데 그럼에도 그 새로운 경제환경에 걸맞는 새로운 노동법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사회적인 합의라든가 뭐 앞으로의 전망들이 불투명한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거나 1980년대의 기업주의 내지는 신자유주의 시대 혹은 시장 근본주의 시대의 노동개혁 방향이 친기업적이었음에도 지금의 정부가 추진하는 쉬운 해고나 임금삭감 등 어떤 노동개혁의 방향도 역시 이제 그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계적인 차원의 어떤 고민과 추세를 역행하는 개혁임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유선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개혁이 아니라 개혁이라는 맥락이 뭐 이런 토론문에 역시 같이 실려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임금 피크제와 청년 고용이 서로 무관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임금 피크제는 기본적으로 정년 연장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수단, 즉 인구 고령화에 따른 여러 문제들, 예를 들면 연금이나 복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년 연장이 불가피하고 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한 방편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실제 정년 연장 시 임금 삭감의 폭을 더 늘려서 그 자금으로 청년 고용을 늘린다는 것은 소위 말하는 공공 부문에서는 가능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민간 부분에서는 대단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부분의 청년 고용과 연계된 임금 피크제를 강요하다 보면 임금 피크제 도입 동기가 약화될 것이고 그러면 다시 인구 고령화 대책 수립이라는 또 다른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김유선 박사님의 어떤 견해처럼 임금 피크제와 무관하게 청년 고용을 늘리기 위한 각종 정책적인 수단을 따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인 정책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청년 고용 할당제 등이 대표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임금 정책에 있어서 자리에 안 계신 것 같은 장하성 교수님의 아이디어는 대단히 흥미로운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루즈벨트 시대처럼 강력한 임금 통제 정책을 펼쳐야 하며 특히 재벌 기업의 하청 구조를 개선하면 하청 기업의 임금 수준을 높일 수 있다라는 이런 장하성 교수님의 주장을 빌려서 노동 문제가 곧 재벌 문제라는 관점에서 재벌 개혁과 노동 개혁을 함께 추진
하면 어떻겠는가 뭐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유선 박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상 김균 교수님의 토론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기간 동안 발표해 주시고 토론에 대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